단풍잎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풍잎의 색깔이 되는 부분을 위로 놓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칩니다. 다음은 뒤집어서 이번에는 세모 모양으로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다음은 중심에 맞춰서 세 부분을 접습니다. 자, 뒤집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접기 선대로 윗부분을 삼각 주머니 접기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자, 크기가 너무 작아져서 좀큰 색종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까지 접은 거예요. 자, 오른쪽 부분을 위로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여기를 들면 여기 종이가 있거든요. 이걸 꺼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가지가 하나 생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윗부분에 맞춰 접고 종이 한장 여기 있는 거를 꺼내서 이쪽 끝에 모서리에 맞춰 접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요 아랫부분을 중심선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치고요. 그다음에 얘를 들어서 이 끝은 여기에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난선 있잖아요. 그 선에 맞춰가지고 아래로 내리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안에는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치고, 여기를 들어서 뒷부분을 끝까지 접은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선대로 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모양이 됩니다. 다음은 요 중간에 있는 가지를 선에 맞춰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접었다가 펼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도 공간이 있고 여기도 공간이 있잖아요. 요쪽 공간으로 접는 겁니다. 두 겹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펼쳐서 눌러서 접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두 겹짜리가 여기로 가 있어요. 자, 반대쪽도 접었다 편선에 맞춰 접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개짜리가 위에 올라가도록 펼쳐 눌러 접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다음에 접기선을 미리 접어 주는데요. 이제 한번 단풍잎에 뾰족하게 되는 부분을 지금 접는 거거든요. 반대쪽도 까지 접었다가 다시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 주세요. 자, 가장 먼저 세모 모양으로 접을 거예요. 여기를 앞에 한 장을 중심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아이스크림 접기한 요 라인에 딱 맞춰가지고 접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접었었잖아요. 그 접은 선대로 접으면 얘가 쭉 와서 여기까지 접힐 겁니다. 이렇게요. 반대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다. 끝까지요. 그다음에 여기 접은 선에 맞춰서 접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끝에 맞춰집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은 요 윗부분을 접을 거예요. 돌려서 할게요. 자, 제일 윗부분에 종이가 두개 있는데, 둘다요 아이스크림 접기한 면에 맞춰서 일단 접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접은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 선대로 접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가 좀 겹쳐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손을 넣어서 여기도 접히고 이쪽도 접히고 이쪽도 접히는 부분을 꾹꾹 눌러서 딱 펼쳐서 접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두 번째 거는 요 끝에서 여기까지를 요 선에 맞춰가지고 접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접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접기선이 있어요. 그 접기선도 마저 접고요. 그러면 여기가 또 뜨잖아요. 딱 반으로 되는 지점을 잘 눌러서 펼쳐서 꾹 눌러 접습니다. 평평하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얘를 아이스크림 접기함과 안으로 그냥 끼워 넣으세요.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먼저 윗부분을 두겹다 맞춰서 접고, 여기 접기선 있는 그대로를 접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당기면서 왼쪽, 오른쪽 꾹꾹 눌러서 얘가 양쪽 다갈수 있게 접었어요. 두 번째 거는 여기서 여기 끝까지를 요 접은 면이 있는데 맞춰가지고 접고, 요 안에 있는 접기선이 있어요. 그 접기선을 접은 상태로 꾹꾹 눌러서 가운데 부분 정도로 예, 맞추고 꾹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다음은 얘를 다시 아이스크림 접기한 거를 다시 펼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선을 따라서 접으면서 이렇게 펼쳐 눌러 접습니다. 그리고서 원래대로 반대쪽도 반으로 접으면서 펼쳐 눌러 접고 다시 원래대로요. 자, 그다음 여기 접기선대로 위로 올려 접으면 물고기 접기 모양이 나옵니다. 물고기 접기를 그대로 접어주세요. 여기까지요. 자, 아래로 내립니다. 지금 뒷면을 보면 여기까지 됐어요. 요걸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조그만 걸 만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엔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일단 접었다가 펼칩니다. 이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치고요. 그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자, 색반전을 해야 되는 게 여기를 그냥 하면 뒤에 색깔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들고
요 가운데 있는 종이를 꺼내서 바깥쪽 면을 맞춥니다. 색반전이 일어나도록요. 자, 근데 다시 원래대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원래대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아까 뒤에서 접었던 요 라인 있거든요. 그 라인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보면 들춰보면 여기에 맞춰서 접어서 색반전을 하고 요 뒤에서 아까 접었던 요 선에 맞춰가지고 여기까지도 합니다. 자, 반대쪽도 살짝 들어서 바깥쪽 면에 맞춰서 접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까 뒤에서 접었던 그 모양만큼요. 왼쪽 오른쪽 똑같아야겠죠? 거기에 맞춰서 접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요 가로선에 맞춰 가지고 접고요. 여기는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주머니에 손가락 넣어 가지고 펼쳐 눌러 접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조그만 잎사귀 모양이 나와요. 여기도 가로선에 맞춰 가지고 접고 손가락을 넣어서 펼쳐 눌러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 삶은 모양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그냥 둬도 되는데 저는 일단 접겠습니다. 뒤로 접어서 그 세모 모양이 안 보이도록요. 이렇게요. 여기도 뒤로 접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 모양은 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뒤로 돌려서 아까 이렇게 접었잖아요. 요 부분이 여기 사이로 나와야 돼요. 얘를 안으로 눌러서 넣어 접기해서 요 모양을 만듭니다. 자, 바깥쪽으로 가면서 얘가 동일하게 와야 되는데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빼야 돼요. 여기를 빼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 이렇게 사이로 여기 들어옵니다. 얘를 손가락을 넣어서 펼쳐 눌러 접기해서 빼고요.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칩니다. 네, 그리고는 뭐 합접기 하는 거죠. 아래로 내리면서 왼쪽 오른쪽을 눌러서 쭉 빼서 접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잎사귀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아래고요. 뭐 평면으로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요거를 조금 더 가늘게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뒤로 한 다음에 요 앞부분을 위로 이렇게 접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꼭지 부분은 아래로 접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약간 뭐 입체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입체 모양으로 하면은 꼭지가 조금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끝부분을 부터 해서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무튼 저는 이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단풍잎은 여기까지입니다.